전기세 때문에 LED 등교체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LED 등교체 고민이시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살펴보세요. 보통 형광등이나 고장난 LED를 교체할 때는 전등 자체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체 작업도 힘들고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꾸만 교체 시기를 미루게 되는데요. 이번에 선택한 다빈치 LED 조명은 조명 등박스는 그대로 두고 패널만 교체해서 3분 만에 장착할 수 있는 초간단 조명이라서 선택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고장난 LED 교체를 해보려고요. 제일 먼저 전등 교체 작업할 때 유의할 게 있죠. 두꺼비집의 전열을 꼭 내려주셔야 합니다. 등박스를 떼어내면 이렇게 안전기와 LED 패널이 보입니다. 형광등일 경우엔 형광등이 있겠죠. 요걸 교체해볼게요. 등박스의 사이즈에 맞게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할 수 있고 판넬 세 개 조명의 밝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전기 요게 안전기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자석 이렇게 끼는 거네 이렇게 LED 패널을 브라켓에 끼워서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열어보면 페달과 안전기가 들어있는데 이 패널을 떼도 되고 위치가 편하게 될 수 있으면 패널을 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기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떼도 되고 공간상 필요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떼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다 움직이니까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쏙 빠지네요. 안전기는 필요 없어서 연결된 전원을 빼서 분리합니다.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은 꼭 절연 장갑을 끼고 두꺼비집을 내리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저는 안전기를 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 위치에 패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안전기는 떼어냈습니다. 기존의 LED 패널에 연결된 전원선은 빼주고 마찬가지로 절연 테이프로 말아서 안전하게 해줍니다. 밖에서 얘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다 됐네. LED 패널의 거치대에 자석 브라켓을 그대로 연결해주고 이걸 철판에 안전하게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조명일 경우에는 3개의 LED 패널을 설치하는 게 잘 맞고요. 직사각형일 때는 양옆으로 2개를 이어서 설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패널의 위치만 잘 잡아서 자석으로 붙여서 장착한 다음에 이 전원선에 구리선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무리는 전선 정리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됐는데 됐어. 끝났어. 선 정리만 하면 돼. 아이고 이거 하고 싶었다. 내가 LED 등 교체하면서 이렇게 청소도 말끔 해주니 개운합니다. 됐어. 오. 어머. 쨍하네. 삼성 LED 칩을 사용해서 안정성이 높고 특수 광학산 커버 장착으로 빛번짐이 뛰어나고 플리커 현상이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뚝딱 3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다빈치 LED 조명. 전기세는 반으로 줄이고 전등값도 반으로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예뻐요.